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19일 오전 10시 33분입니다. 최근 어떤 모임에 갔더니 양동환 교수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양동환 선생은 우파 이념의 아주 원리를 밝히시는 분이죠. 벌써 1988년에 한국 우파는 죽었는가 하는 논문을 써가지고 경종을 울렸던 분입니다. 지금 읽어보면 정말 예언적인 글입니다. 우리 양동환 선생이 거기 모여 있었던 이 우파 활동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다. 첫째,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외계인처럼 놀면 안 된다. 바깥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바깥으로 어떻게 뻗어나갈 거냐를 걱정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과격한 말을 하면 안 된다. 하고 싶은 말의 한 80% 정도를 해야 된다. 세 번째, 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머리에 남았습니다. 이 운동을 하면은 본능적으로 좌든 우든 법을 부수려고 법에 도전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납니다. 좌파는 그게 전문이죠. 좌파는 불법, 비법, 뭐 그들 말로 비법, 합법, 반합법, 반대반자 아니고 절반반자.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법을 무력화시키기도 하는 이런 작전을 씁니다. 말 일종의 법률투쟁이겠죠. 그런데 우파는 속성상 법을 부정하면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파는 법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무시한다든지,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파는 행동 제약이 있어요. 사실을 존중해야 되고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지킨다는 말은 수동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뜻도 있지만은 법을 이용해 가지고 반역을 진압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에 달린 말처럼 헌법의 칼로서 자유를 지키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법을 활용하자, 잠자는 법을 흔들어 깨우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KBS 시사 프로 오늘 밤 김제동이 이 통진당 출신인 김수건 이른바 위인바지 환영단장을 출연시켜가지고 김정은 공산당 찬양 인터뷰를 한 사건이 났을 때 저는 이거는 법으로 해야 된다. 법에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어겼으니까요. 법을 어겼으니까 법으로 걸어야 되죠. 말로서 규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법으로서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뜻이었는데 어제 이게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넘어가서 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렸는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여야 추천 심의위원 다수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여기 여권 추천으로 된 신명섭 위원은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갈 길을 잃은 주사파들의 틈새 전략이란 생각이 든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김수근 단장이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제작진이 유도하고 이끌어낸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같은 여권 추천 윤정주 위원은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란 말 보도 자체가 안 되는 거냐,
신문도 보도하지 않느냐고 하자 심 위원은 누가 어떤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과 인터뷰를 통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방송 시간을 내주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야권 추천의 박상수 위원은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일방적 주장을 전하며 토론 주제로 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 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이 방송 소비는 오명 전원 일치로 KBS 측 의견 진술 청취를 의결해가지고 제작진을 출석시켜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KBS 공영방송 노조는 이미 오늘 밤 김제동의 해당 방송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양성동 KBS 사장과 제작진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국가공영방송이 김일성 일가를 찬양 고무하는 내용을 전파로 방송했다는 점에서 이적성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KBS를 그리고 김제동 이 프로에 자유한국당 의원은 출연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침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으로 걸어야 되니까 어느 법에 걸리는지를 알아봐야 되죠.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것은 확실합니다.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죄죠. 국가보안법 7조입니다. 수사기관이 그런 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은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수직무유기에 또 걸려가지고 아주 중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핵심이 되는 방송에서 과연 어제 바로 유엔 총회에 의해서 반인도 범죄자로 규정된 반인도 범죄자 Crime Against Humanity 그러니까 인류 전체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하는 자로 간주되어 가지고 국제 형사 재판소 등을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결의가 된 그것도 표결할 필요 없이 표결도 하지 않고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바로 그자 그 김정은을 위인이다. 나는 김정은 팬이다. 그리고 공산당이 좋다 하는 발언을 여과 없이 할 수 있는 선전장으로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가 이용되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가 그 황금 시간대를 제공했다.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국가보안법 적용됩니다. 두 번째 방송법이죠. 역시. 이 방송법을 5조, 6조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좀 메모를 해가지고 다니면서 요새 선동방송, 4대 선동방송을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대 선동방송은 KBS, MBC, SBS, JTBC입니다. 사사건건 정권편을 들고 사실을 왜곡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권편을 들면서 국가를 공격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방송이 견제되지 않으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4대 방송이 선동에 앞장서면요. 국민들의 머리가 막 복잡해지고 분별을 잃게 됩니다. 방송법 제5조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 질서는 뭡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고 공산주의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려는 자들입니다. 김정은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세대, 계층, 성별 간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벌써 김제동의 이 프로는 갈등을 조장을 했습니다. 갈등을 이미 조장했습니다. 국민의 화합에 방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조의 사망에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 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윤리적, 정서적 감정. 김정은에 대한 윤리적, 정서적 감정은 뭐겠습니까? 국민들은. 형을 독살한 자. 장성택을 그냥 고사총으로 죽인 자, 강제수용소로 북한 주민들을 보내가지고 2,500만을 노예로 다스리고 있는 자 아닙니까? 그게 국민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정서적 감정입니다. 그것을 존중해 한다면은 절대로 김정은과 공산당 칭찬하는 자에게 마이크를 주면 안 되죠. 더구나 유튜브도 아니고 KBS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문제는 KBS가 이 사건이 나자마자 여론이 들끓으면 즉각 사과를 했으면 됐어요. 그리고 이 프로를 폐지하겠다고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공정한 보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왜 공정했느냐? 김정은 찬양, 공산당 찬양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것을 비판하는 패널 이야기도 소개해 주시니까 공정하다는 겁니다. 이 공정은 선과 악 사이에서 중립하겠다는 겁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중립하겠다는 겁니다. 악마와 천사 사이에서 중립하겠다는 겁니다. 적과 아군 사이에서 중립하겠다는 겁니다. KBS가 그런 기계적 중립을 취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 국민의 재산 가지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어떻게 적과 동지 사이에서 중립해가 방관자적 입장을 취합니까? 방관자적 입장을 취합니다. 이번 이 싸움은 이 자유진영에 매우 유리합니다. 이걸 통해서 KBS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최초의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승리입니다. KBS의 잘못된 보도,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사실적 보도에 법적 제재가 가도록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최초의 승리입니다. 지금 우파처럼 코너로 몰렸을 때는 최초의 승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최초의 승리를 KBS를 상대로 한다는 것은 더욱더 의미가 큰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KBS에 전화를 하고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뭐냐? 헌법이 이기고 대한민국이 이기고 진실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